축제가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양성평등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특강, 그리고 댄스와 오케스트라 공연 등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들을 함께 즐겨봅니다. 위험하게 자란 나무부터 죽은 나무들까지 마을의 골칫거리 나무들을 한겨울 효자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나무꾼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요즘 개인 방송으로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홍천의 16년차 귀농이 오진균 씨를 소개합니다. 고기 먹방으로 인터넷 스타가 된 그 지글지글 맛있는 개인 방송 제작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영수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아, 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대기가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실내 습도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네. 이러다 보면 코속도 건조해져서 비염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네요. 명수 씨 말씀대로 춥다 보니까 이럴 때 정말 코감기 걸리기 쉽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날씨 속에서는 코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녀석이죠. 축농증 조심하세요.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축농증이 심해지면요, 일단 코가 막히기 때문에 냄새 맡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두통도 오고요, 또 집중력 저하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 더불어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동반된 경우에는요, 재발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긴 시간 항생제를 투여하더라도 그 효과가 좀 미미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기관지 보호를 위해서 이 식습관은 물론 또 관리도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환 리포터가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우리 용석 씨는 학창 시절에 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 같은 게 있습니까? 많은데요. 네. 2002년 월드컵이 제 고1 때였거든요. 친구들하고 공부하다가 바빴지만 좀 틈을 내서 짬을 네네. 내서 같이 가서 이렇게 응원했던 2002년 월드컵. 네. 왜요? 고1 때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네.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추억이 또 늘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법인데, 그렇죠. 지난 주말 네, 청소년들의 열기로 아주 뜨거웠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삼척으로 가보시죠. 수능을 마친 지난 주말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을 찾았습니다. 일단 남다른 스케일이죠. 40인조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청소년 헌장 낭독은 물론 올 한 해 동아리 활동 발표까지 진행됩니다. 아, 오늘 축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고 참여한 그런 축제로서 오늘 하루는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껏 행복하게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전시와 체험부터 즐겨볼까요? 근데 로봇이네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창의 로봇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입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만든 로봇을 일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든 부스예요. 이 친구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로봇 동작을 직접 설명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스입니다. 식상을 색깔별로 분류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만든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코딩. 네. 체험 부스마다 줄을 설 만큼 반응이 좋은데요. 이번엔 화분과 파우치 만들기 체험입니다. 아니, 얘랑 한 번 더 해줄래? 풍선 아트는 선물용으로 인기 최고. 잡아서. 제기차기 경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과거와 현재가 제기로 만났다. 그렇죠. 되겠네요. 자, 제기차기 왕. 네. 과연 오늘 안에 탄생할까요? 1등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저희 금연 캠페인 지금 진행 중이고 이거 퀴즈 맞히시면 저희 성품을 젤리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하면 안 좋다는 자세한 퀴즈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저희는 지금 청소년 소년과 어울림마다 기획단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거 하면서 행사 운영을 한다든가 기획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데 그걸 보면 뿌듯함을 얻을 수 있어요. 좀. 오, 치어리딩 팀도 눈에 띄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삼천민아중학교 치어리딩 동아리여서 공연 초청받아서 오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친목 따지기도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추억을 쌓을 수 있어요. 학교가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케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소년 센터나 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해서 해주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아이싱 쿠키 하고요, 마들렌 장식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 행사. 울립니다. 배꼽시계가 울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다 졸린 거 아니에요, 그거? 자, 다음으론 오색 찬란한 머리핀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머리핀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저요? 엄마 줄 거예요. 자, 이번엔 대세 중에 대세가 등장했습니다. 아, 맛있죠, 맛있죠. 여기로 와. 점심 면식 저 어떻게 먹는지 모르죠. 그냥 먹으면 됩니다. 네. 맛있게. 네. 나비 모형 만들기 체험도 인기 코너 가운데 하나. 아, 오늘 그 청소년 축제는 특히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그 기획하고 본인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욕구와 취향을 적극 반영시켜서 공연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댄스, 동아리, 비보이, 그리고 먹거리 등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심리 테스트. 저 재밌는데. 네. 상담 주제는 무한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챙겨주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 빠빠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지금 친구들 상담해주고 있어요. 연애 상담도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다 됩니다. 네. 아, 가 심리학 쪽이라고요? 네, 상담.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면서 좀 좋았던 점? 뭐 보람 있었던 거? 제가 이번 연도에 여기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되게 학교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친한 친구가 생기고 했었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진로가 다 다르긴 해도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래 상담 동아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도 같이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또 여기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제가 사소한 고민이 있어도 눈치를 잘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어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쌤, 저 하은인데요. 제가 전화 와서 또래 상담 동아리에 들 때 잘 챙겨주시고 항상 위로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큰 힘이 돼서 제가 밝게 삼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은 학생의 멘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히려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서 저도 보람도 있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함께하면서 즐거운 추억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엔 통쾌한 자유 트로 시원하게 몸 한번 풀어볼까요? 세는데 저는 동해에서 왔어요. 동해에서? 네. 동해 삼척까지 어떻게 하죠?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삼척이랑 교류하러 온 김에 체험하게 됐어요. 저희가 불편한 점도 다 개선해 주시고 최대한 저희 활동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자, 드디어 동아리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공연을 위해 연습에 바친 시간만 한 달.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다 함께 난타팀이 그 포문을 엽니다. 다음으론 삼척초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K-POP 댄스가 이어지는데요. 역시 팀명만큼 살짝 달라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고열풍 우리 모두를 춤추게 하죠. 재밌네요. 에너제틱한 유니스의 치어리딩 무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대단하네요.
올해로 12회를 맞은 삼척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문화 예술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오늘 이 시각. 내년에는 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네네. 점에서 보는 내내 정말 흐뭇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의 미소가 떠나질 않았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수능이 끝이 났잖아요. 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이 다양한 이벤트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인생에서 학창시절은 두 번 다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 우리의 삶에서 늘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많은 추억, 네. 좀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원주에서 온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서 저는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거든요. 저도요. 네, 진짜 네. 그야말로 입김이 막 나는 진짜 겨울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용석 씨는 혹시 추위를 어떻게 잘 견디시는 편인가요? 정말 많이 탑니다. 제가 벌써 내일을 꺼내가지고 좀 네. 입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입고 싶거든요, 마음 같아서. 네, 네. 벌써 입으면은 정말 한겨울에 입을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네. 보니까 네. 우리 용석 씨가 추위를 많이 타요. 오. 네, 그래서 뭐 손난로, 마스크, 패딩, 네, 월동 네. 준비를 나름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김용석 아나운서가 추운 거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헛헛해요 지금.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좀 잘해 주십시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좀 더 훈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용석 아나운서를 위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랑 나눔 현장으로 가보시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마을에 그 도로가 옆에 큰 소나무가 몇 대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겨울만 되면 응달지어가지고 빙판길이어서 위험해가지고 그 소나무 좀 제거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아니 이사님,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지금 뭘 좀 신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내용을 하신 거죠? 네, 저희 마을에는 항상 겨울만 되면은 거기 소나무에 응달이 져가지고 도로 부재 빙판이 많이 집니다.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군청에 지금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네네, 이장님. 그동안 위험하게 자란 나무, 죽은 나무들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하셨죠. 이제 마을에 골칫거리 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 사랑의 땔감 나누기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실게요. 여러분,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준비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을의 위험한 잡목도 제거하고 또 마을의 경관도 살릴 수 있는 땔감 나누기. 제 마음도 벌써 훈훈해지는데요. 바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마을에 위험한 나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 위험목 제거반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예. 아니, 요거는 이제 죽은 나무는 피해목, 저런 거 피해목이고, 요거 이제 죽은 나무, 요런 비고, 저쪽에는 이제 전부 때도 그렇고, 길로도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미리 작업해 주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소중한 요즘에 멀쩡한 나무를 베일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오늘 베는 나무는 차로 옆에 자란 죽은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가 전봇대나 길 쪽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제거해 줍니다. 지금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하시는데 이게 어떤 작업이에요? 나무를 땡겨주는 작업이에요. 나무 땡기주는 나무 소형 인지 작업. 네. 아,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저기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땡기주는 거예요. 아, 안전적.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 소형 인치 작업을 지금 둘 하나. 나무가 누울 자리를 받았다면 이제 밑기둥을 잘라줄 차례. 쓰러질 것 같은데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진 나무는 땔감으로 쓰기에 알맞은 크기로 만들어주는데요. 마을 골칫거리였던 죽은 나무가 효자 땔감으로 환골 탈태. 땔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작업 후 도로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려졌던 소나무는 더 화창해졌고요. 도로도 한층 더 안전해 보입니다. 오늘 작업도 성공이요! 아까 이 소형 인지 작업도 제가 함께 했고 열심히 이게 나무 베는 작업을 했잖아요. 이 나무가 어떻게 쓰일지가 좀 궁금해요. 아, 저희가 유연목을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공공산림숲가꾸기 사업을 투입하여 추운 겨울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들이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뜰감 나누기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마을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정을 위해 시작된 사랑의 뗄감 나누기 운동. 이제 차에 뗄감용 나무들을 차곡차곡 실어보는데요. 이때 구석에서 묵묵하게 손을 보태는 우리의 김보배 리포터. 힘들지 않으신가?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무겁네요, 이게. 우와. 선생님, 오늘 지금 작업하고 계신데 이 작업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작업 양이 많죠. 지금 이거 이 한 대면 뭐 하지만 세 대 하루 세 차 이거 해야 돼요.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는 거죠? 나무는 뭐 글쎄 여기 한 20그루 되는데 이거 세 차로 봐야 되는데 세 차가 안 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죠. 이 받는 분들이 좀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을까요? 글쎄 뭐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이 트럭에 실린 나무만 해도 약 2톤가량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넉넉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열심히 위험목을 제거했고요. 열심히 뗄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뗄감이 어디에 어떻게 쓸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랑을 담은 뗄감 드디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묵직한 사랑을 한가득 실은 트럭이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다음 목적지. 바로 뗄감을 구하러 나가기가 어려운 한 어르신의 집인데요. 방금 전 작업해온 따끈따끈한 나무들을 이렇게 집 한 구석에 옮겨줍니다. 실을 때도 내릴 때도 함께하는 우리 일꾼들. 여럿이서 하면 금방이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하면. 와이 떼면은 떼면 안 들어가고. 저기 한해 겨울은 날 거. 아, 한해 겨울은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어, 너무 되게 마음이 든든하다 뭔가. 어르신네들 한 겨울에 따뜻하게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평소라면 무거울 나무 토막도 오늘은 왜 이리 가볍게 느껴질까요? 척척 옮기다 보니 뒷마당은 어느새 나무 동산이 됐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하나. 오! 드디어 마지막 하나. 우와! 다 같이. 하나, 둘, 셋. 와, 드디어 다 내렸습니다. 이 정말 열심히 뗄감 나눠주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좀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기분 좋습니다. 화이팅. 받으시는 분한테 한 말씀. 아, 뜨뜻하게 지내시면 돼요. 노인네들 뭐 뜨뜻한 게 최고 아닙니까? 이 나무 양이면 올겨울 따뜻하게 날 것 같은데 진짜 따뜻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옮기기만 하고 갈 수냐. 마무리로 장작까지 패줘야 오늘 할 일 끝. 탄력으로 해서 팍 이렇게. 아, 이거 방법은 뭐. 아, 방법은 간단하네요. 도끼 들고 그러면. 자, 파이팅! 파이팅! 어머, 도끼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오! 야! 내 고자리인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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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야! 오! 의외로 선전한 김보배 리포터. 하지만 진짜 장작왕이 등장하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격인데요. 장작왕이 손만 대면 알아서 쩍쩍 갈라지는 나무들. 어머, 얘가 사람 가리네. 초보 나무꾼 보배 씨로부터 자타공인 장작왕까지 모두 힘을 모아 팬 장작들이 마당 가득 쌓였습니다. 장작을 보는 우리 어르신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지는데요.
어르신, 올겨울 땔감 걱정일랑 하덜 마셔요. 나무를 이제 그냥 가까이서 주워다도 떼고 이제 사서도 떼고 또 이렇게 나무 벌목에 같은 데 하는 데 가서 일꾼 사서 여다도 떼고 이제 그때그때 저기대로 여서 떼요. 이 평소에 나무로 난방을 하시니까 이 땔감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참 좋지요. 흐뭇하고 넉넉 그냥 참 흐뭇하죠. 감사하죠. 들뜬 마음으로 직접 군불 개시에 나선 어르신. 마음이 담긴 땔감이라 그런지 장작불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랑의 땔감 나누기 덕분에 우리 수혜자분들께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혹시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2005년부터 계속 해년마다 10가정에서 15가정을 선정해서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선정하여 꾸준히 나무를 나누도록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나누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사랑의 땔감.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매서운 추위까지 녹일 수 있기를. 사랑의 땔감 나누기. 앞으로도 파이팅이에요. 여러분 올겨울 따뜻하세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파이팅! 어머님께서 이 땔감을 받으시고 참 행복하게 웃으셨잖아요. 네. 아, 제 마음도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네. 게다가 그냥 방치되면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목들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골칫거리였던 이 나무가 한겨울 효자 아이템으로 180도 변신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뭐 이런 변신이라면 언제든 환영인데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나무꾼들 보니까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나눔 활동이 많아질 텐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모두가 좀 따뜻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경남 진주로 가볼까 하는데요. 소싸움. 네. 명수 씨 보니까 이게 손은이네요. 손은. 그래요? 네. 칭찬인 거죠? 아, 칭찬이죠. 눈이 예쁘다. 말고 크다. 예, 이런 뜻이죠. 갑자기 네네. 소라고 하니까. 갑자기 소가 예, 나오는데. 네. 자, 소싸움은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 민속놀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소싸움 하면 사실은 경북 청도의 소싸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은데 네. 사실은 진주에서도요. 매년 민속 소싸움을 열어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진주 소싸움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주 민속 소싸움 경기가 펼쳐졌던 지난 주말. 이른 아침부터 육중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컨디션. 꼬마 됐어요. 내가 못 챙겨 꼬마 그냥 놔도 있어. 20년 늦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저가 출전합니다. 굉장히 내가 긴장이 돼서. 출전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오십니다. 시간 앞에 와야 소들이 안 되나. 아, 근데 소 안 된다네. 소주 끓여줘야 되자. 내 매야 되자. 묵고나무. 돌리시야 되자. 그럼 사람이 돼. 고려 말 남강 백사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진주 역사에 한 획을 그어온 민속 소싸움 대회. 진주 사원 발행국 일본 사람들에게 클럽을 바꾸실 때 일본을 그
마찬하기 위해서 소를 두고 나서 마을 내 단위로 이제 그 소싸움을 하게 된 거지. 지금 128인가 120이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10월마다 함성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지만 올해는 늦어진 이유가 있다고요. 자, 진주 소싸움은 그 100년의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대회가 열병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 이제 막판에 진주의 축제 이 농반기를 이제 맞아서 다 정리하고 우리 3일 동안에 지금 소들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전부터 예사롭지 않은 울음소리.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내는 이른바 고래빼기다. 마, 댐비 보소 마. 네, 내가 기러이 되고. 네, 뭐 기러이 될 거니까. 병이 이리 기러이 되고. 다리가 약간 낮아야 되고. 눈 안 보세요, 눈. 눈이 틀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네, 눈이 조그만해. 왈사도 안 조그만해. 고약스레, 이제 뭐 좀 사나운 이런. 네, 네, 네. 커다란 눈망울 뒤에 숨겨진 야성미 넘치는 눈빛. 거기다 싸움소의 명무기. 투박하고 단단한 뿔까지 갖췄다면 오케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힘겨루기인 만큼 뿔의 모양에 따라 소의 전투력과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데. 자, 악바리 필살기는 뭡니까? 매도 잘 주고. 보통 그네보다 풀로 잘 걸지. 잘 떠고. 그럼 싸움소는 무조건 쑥놈이어야 됩니다. 쑥놈. 아, 자기가 대장하고 동굴 보시고. 그리고 태능 선수촌 못지않은 철전 선수 관리. 소가 싸움소 등록이 되면 예. 이름을 파요. 등록이 안 돼서 출전이 안 돼요. 이름이 우스꾼아야. 어머니 이름이 사람하고 똑같다. 호주가 바뀌어도 많아 못 가고. 이래봬도 나 이름 있는 소야. 페페티 이야기라고 파워. 바꾸려고 합니다. 드디어 선수 입장. 자, 신발 올라가 부딪히고. 자, 우리 전쟁이 생겨요. 독감 한 방에 막으면 쭉쭉 안쳐라구. 안쳐. 이거 초기화가 좀 많이 된다. 묵직한 뿔의 대결에 모래판 위를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 근데 흘린다. 아차완투악돌이 으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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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랭문화야 아우지요 아우지요 으르차 으르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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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kg까지 경조 700kg에서 800kg까지는 얼죠. 가만 눌려서 가만 돌리는 게 있고 돌아가면서 가만 돌리는 게 있는데 뿌리 비념 뿌리 때는 비념뿌리 여인이 비념을 뽑아 비념 때는 가만 돌려야 된다. 자, 나머지 홍보는 찍어야 됩니다. 내가 울산에서 이거 우리 여행 왔다가 여기 들렸는데요. 소싸움 진짜 처음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젊은 배기가 넘쳐 흐르고 힘이 그냥 불끝불끝 섞입니다. 소하고 소하고 싸움 밀고 닦기가 그 재미로 보는 게지. 이거 뭐하러 오건데. 소싸움 하는 그 보고지. 현란한 액션이 없어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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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노 어디로 가노.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예측 불가 각본 없는 드라마가 바로 소싸움의 묘미. 지금 대가가 오면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이겨서 지금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아, 저 처음 왔는데 재밌네요. 이 기술이 진짜 좋은데 이거 정말로 이 손은 와 진짜 이렇게 큰 손 처음 봤네. 머리가 진짜 좋네. 아 영리한데 진짜 정말로. 한편 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대결이 있었으니 우승 이력부터 남다른 기백이의 경기. 아 기백이가 이렇게 높다 이야기 안 하던가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돼지 운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뭐 없고 저는 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시작과 동시에 기백이의 기선제압 안 되겠다 싶을 땐 쿨태가 답이다 이처럼 뿔 한번 못 맞대고 끝나는 경기도 있기 마련 아버지 오늘 집에 가 있지도 마 오늘 집에 가야 내일 또 일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 네, 소들은요 딱 들어와서 지가 눈싸움을 딱 해서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면 딱 싸우는데 들어와서 지 마음에 안 들고 아이가 깨갱하면요 바로 도망갑니다 그만큼 소들이 연기하다는 거죠. 그렇다가도 일단 한번 붙었다 하면 엄청난 근성을 자랑하는 싸움소들. 마, 내 꿀밤 맛 좀 보고 싶나?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가 싸웁니다. 이럴 때 누가 잘하고 가자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속아요. 가자 군대 잘하고 자주 가고 일하고 이쪽으로. 이거는 뭐 아무나 잡으라고 했다고 똑같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난 이 손 담백하게. 순박한 소들의 화끈한 반전 매력. 한 치의 망설임도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정직한 모래 위의 승부 진주에서 기다리겠소 네, 요즘은 1인 미디어 세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시대라고들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TV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이 인터넷 개인 방송을 더 많이들 챙겨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방송을 한 지 꽤 됐습니다만 그 너튜브 너튜브 보면 네네. 정말 제아에 숨어있는 고수들이 그럼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정말 많아요. 네, 재밌고 실력도 있고 네네. 진행도 잘하고 맞습니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먹방 방송을 네, 좀 주로 보는 편인데 통했습니다. 네, 사실 먹방을 본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꾸 보게 되는 어떤 중독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중독성이 있어요. 뭐 용석 씨는 뭐 자주 보는 방송 없어요? 아니 맞죠. 아니 근데 왜 현실에서도 많이 드시는데 뭐가요? 굳이 그걸 가상에서 왜 또 드십니까? 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 같은 예. 경우에는요. 네네네.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제가 영화 좋아한다는 몰랐습니다. 저 금시초문이네요. 그 외에 너튜브 영화 이 리뷰 같은 거 보면 정말 네. 재밌거든요. 뭐 영화 그 뒷이야기나 뭐 제작 이야기,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새로운 해석 이런 게 참 재밌는데 네. 정말 즐겨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먹방도 보시고요. 네. 영화 리뷰도 보시고 영화. 이렇게들 많이 보시다 보니까 사실은 TV 방송 말고도 네. 이 1인 미디어로도 스타가 탄생한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네. 1년 사이에 인기가 급부상한 네.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누굽니까?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그 주인 네. 채널 이름이요. 네. 산적 TV인데. 아 그래요? 네, 구독자 수가 40만이 넘어요. 와. 원주 시민분들보다 더 많고. 뭐 강릉 시민분들보다도 많은 게 구독자 수인데 어떤 방송인지 저희와 함께 시청해 보시죠. 이리리. 200kg짜리. 와. 자, 한우, 암소, 갈비, 한짜. 아니, 집에서 이런 정도 소갈비는 다 해먹잖아. 삼곱창. 들어가자. 자, 반갑습니다. 바쁜 남자입니다.
인적 드문 홍천군 화촌면의 한 산골마을. 수소문 끝에 산적의 거처를 찾아왔지만 야생 고양이들만 활개를 치고 있다. 해가 떨어진 뒤에야 나타난 산적. 방송은 산적처럼 해야죠. 오케이. 매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의가 문제죠. 재미가 없겠죠. 춘천 MBC가. 괜찮아요. 아니. 아, 잠깐 진행해보세요. 네? 갑자기? 어디 보고. 아, 이거 한 달밖에 안 돼서 티 확 나네. 완전히 어두컴컴해진 뒤에야 그는 방송 준비를 한다. 저의 진짜 그의 스튜디오는 장작이 수북히 쌓인 뒷마당. 스마트폰과 캠핑 조명이라니 장비도 단출하다. 이제 켤게요. 네. 네. 자, 우리 푸른님 아싸 1바. 자, 담임 선생님 마냥 시작은 출석 체크. 재영님, 아이고 유디티님. 확실한 차별화는 일단 야외. 그리고 장작불. 그리고 호쾌하게 먹는 술. 가장 중요한 건 제 소통을 잘해요. 장작불과의 소통도 수준급. 소통에 대본이 없다. 자, 갑니다. 녹화 큐. 반갑습니다. 산적 구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구워야 되니까 밥 굽남. 밥, 원래는 밥 굽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걸 줄여서 이제 밥 굽남. 자기가 원하는 메뉴, 조회수가 땅 터지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걸 하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죠. 하루에 10분도 아까웠고 1분도 아까웠고 단 1초도 아까운데 봐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그 구독자가 저한테 머물러 있을 거고 아니면 떠나겠죠. 곱창 구이. 곱창이 이렇게. 손질을 좀 얼추 해놨어요. 파인애플. 저 파인애플 껍데기 좀 벗기고. 칼 가는 대로 터프하게 진행하는 쿡방. 네, 파인애플 대충 요리법이 맞는지는 역시 뭐 손으로 잘 모르겠다. 아이고, 파인애플을 뭐 같이 구워도 되잖아, 어차피. 야, 이거. 산적인데 레시피야 알 게 뭔가? 패밀리 레스토랑? 거기서 판매하는 거를 야생에서 직접 제대로 잠 구워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양파도 좀 넣어주고. 자, 감자도 조금 넣어주고. 전골 됐나? 야, 이거 좀 이상해야 되는데, 오늘? 와, 어! 와, 5만원 또 후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춘천 MBC에서 지금 저 출연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건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이 곱도 다 튀어나오고, 이거 이상하네, 오늘. 이거 제가 수술할게요. 갑자기 녹화를 끊는 산적.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잖아요. 내가 다 편집을 해봐서 알죠. 방송국 분들 앞에서 편진 얘기를 간이 꺼내는 클라스네요. 내 마음이지, 내 방송인데. 장벽이 있잖아요. 일단 장비부터 촬영, 그리고 편집, 그리고 기획도, 그거 전에 제일 먼저 기획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못하겠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한 1년을 준비했어요. 사진도 한 장 못 찍는 놈이 그냥 영상 찍어서 그냥 앞에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아 마이크 테스트 해보고 그러면서 모르는 거는 다 유튜브 내에서 다 찾아냈어요.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이 곱창 전골이야. 오케이, 알겠죠? 이 간장은 가생이에 부어줘야 돼, 가생이. 싹 간장. 여기다 고춧가루 싹 뿌려줘. 아, 이거 뭐 곱창 전골이 뭐. 좋아, 자연스러웠다. 지금부터 이건 전골 방송이다. 물 살짝 이렇게 부어줘. 농도를 봐야 돼, 농도를. 껄쭉한 농도를. 자, 어우야, 어우야. 곱창을 좀 잘라줘. 이거 전골을 놨기 때문에. 대파 넣어주고. 자, 뚜껑 잠깐만 덮어줄게요. 이거 팍 끓여야 되니까. 응. 퀴즈 안 될까요? 제 채널에서 라면 먹을 때 제가 뭐라 하고 먹는지 아세요? 아씨, 자세 안 먹거나, 진짜. 나 오늘 괜히 해먹고 있네, 진짜.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볼게요. 아니요. 제 채널 안 보시죠? 아니,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보는 거 티 나고만. 작가님, 나 저하고 통화 많이 했잖아, 빨리. 얼른 오세요. 네, 덕분에 월급 벌러 온 네, MBC 한나리 작가라고 합니다. 어디 자꾸 뒤로 갈까요? 어떡해.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네, 방송국에서 오셨어요. 잠깐 진행해보세요. 네? 갑자기? 술 드셔도 돼요? 네? 술 드셔도 돼요? 아, 추우니까 또 어떻게 감이 아니, 감이 있다고. 아,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점점 몸값이 비싸지는 우리 박금남님을 찍게 되어 영광이고 강원 삼역을 많이 봐주시고
스트루와인. 스트루와인. 아, 저쪽에다 해야지. 어디다 해야 돼요? 저. 스트루와인. 냄새 맡아보니까 간도 지금 냄새로도 간을 알 수 있어. 외우세요. 무미세? 떠십니까? 입사 한 달밖에 안 됐다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아니 따지고 나보다 아래네. 내 컷편집부터 알려줘요? 컷의 기본은 뭔지 알아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잠깐만 돌아오세요. 이거 오세요. 분량 하나 만들어야죠. 자, 오늘 춘천 MBC에서 오신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신 고프로 들고 이게 뭐야? 선배님들 이만한 것도 이렇게 큰 거 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거저 먹고 있어. 자, 이 사람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 보고? 아, 이게 한 달밖에 안 되고 티 확 나네. 카메라. 안녕하십니까. 춘천 MBC 신입 PD 김남영입니다. PD예요? 네. 한 달밖에 안 되고 PD예요. 굿남님 카운트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굿남님 카운트는 어떻게 합니까? 투쓰리원? 투쓰리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왜 투쓰리원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시청자분께서 얘 숫자 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한단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투, 쓰리, 원, 가자. 뾰로롱, 뾰로롱. 아, 진짜. 아니, 그... 이렇게 안 봤는데 가나 한번 보세요. 솔직히 진짜 괜찮아. 단맛이 어때? 조금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설탕 한 두 꼬집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 지금 잘못 들었어요? 단맛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설탕이 두 꼬집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이거 드세요 일단. 소금을 두 꼬집 정도. 요거는 간장이지. 간장입니다. 대충 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 프로는 프로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한 만 명만 돼서 내가 저녁에 술 어차피 먹는 술 30~40명만 돌아와서 같이 술 친구 해줄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후원도 좀 들어오고 이러면 술값도 되고 안주값도 되고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2만 명까지 올라가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 나도 이제 내가 여기 한계인가 보다. 그러고 말아야겠다. 조금 수익이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부업이라 삼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10만 되면 실버버터리 이게 오거든요. 그거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해볼까? 제대로 해볼까? 당면 되려면 물 좀 더 부어야 돼. 저 당면 때문에 이 모든 거 잘못될 수 있어. 누구야? 김민우? 이거 넣으면 더 볶음 될 것 같은데. 맛이 없으면 방송국 책임이래요. 그분 이름 기억할게. 그분 이름 뭐예요? 박기풍님입니다. 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단 2분, 3분, 5분을 뺏으려고 그러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2만 조회는 안 나올까요? 댓글 한 보장 300개. 하루에 조회수 2만, 댓글 300개. 오케이. 2, 3, 1. 뭐 안 탔잖아. 잘 되잖아. 딱 끓였을 때 가운데 기름이 속에 올라오면 그게 잘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군침 자극하는 완벽한 비주얼. 자, 산적표 곱창전골 완성이다. 밥을 안 먹었어요 오늘. 양이는 이 전골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생고기, 날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전골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구이해달라 그래갖고 힘들게 진짜 잘 됐잖아요. 기가 막히죠? 모든 이게 전골류는 이 당면 카메라 렌즈까지 거예요. 빨아들이는 흡입력. 시청자들이 눈을 못 떼는 이유가 있다. 아까 누가 당면 내라 그랬어요? 당면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와, 너무 맛있네. 자, 이거 밥에다가 자, 이렇게 네? 사정없이 때려넣어. 사정없이. 네, 남을 좀 의식하면서 이제 묻지 않아야 되고 깔끔하게 먹어야 되고 근데 혼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막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저만의 장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굽나미를 믿으라. 자, 막창 들어가자. 자, 두 루가이. 이게 효과 아무도 안 넣어. CG를 아무도 안 넣어. 챙 이거.
안녕. 뭐 실패를 많이 동안 오랫동안 하긴 했죠. 한 영상 한 120개 정도 올릴 때 동안 2,500명밖에 안 됐어요. 이 세상에 모든 일들,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홍천의 산골에서 매일 저녁 수십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21세기 산적 밥곰남. 오늘 방송국 놈들이 산적에게 한수 배워간다. 방송이 장난이야. 아, 우리 산적께서 아, 방송이 장난이야. 네, 네. 말을 했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 그러니까요. 아, 김용석 아나운서한테 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을 어. 산적이 대신해줬습니다. 예. 귀가 번떡 뛰었습니다. 네, 지금. 예. 아, 지금 화면에는요, 뭐 우리 노 선생님 그리고 네. 우리 명수 씨 저 네. 이렇게 세 명만 나가고 있지만요, 사실 이 생방송 강원 365를 위해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 산적 TV 주인공께서는 혼자 그걸 다 하고 있다는 네.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그렇고 저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아 정말 배가 고파지네요. 그리고 먹방이 어느 정도의 중독성을 갖고 있는지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어. 아까 그 저분 당면 드시는 거 보셨어요? 어. 네. 당면? 이렇게 네. 아, 딱 제 스타일이었는데 네. 진짜 나중에 저분하고 같이 좀 먹방을 한번 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분 옆에 네. 있으면 우리 진짜 노 선생님 정말 네. 작아 보일 것 같아요. 네. 애기처럼. 자, 그건 그렇고 예, 예. 어, 두 분은 보시면서 뭐 어떤 거 느끼셨습니까? 어, 어떠셨어요? 저 같은 거는요 네. 재밌는 게 식기가 정말 날 것 상태 그대로입니다. 특히 그 아까 그 썰던 그 칼이 인격적이 아닌가. 산적이니까. 어떡하죠? 네, 산적이니까 소품도 다 산적이죠. 그러니까요. 거죠. 드시는 네. 그릇도 보니까 그 박이더라고요, 박. 예,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혼이 많이 났어요. 호통을 많이 치시던데. 아, 예, 예. 예. 저희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좀 더 우리 365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홍천으로 귀촌을 하셔서 네. 소도 키워보고 농사도 지어봤지만 방송이 제일 쉬웠다는 21세기 산적 오진균 씨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이 솔직한 매력이 많이 알려져서요. 네.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노기한 리포터가 오늘 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 뭐 인사말 한마디 없습니까? 네, 뭐 즐거웠고요. 네네. 뭐 오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랑 나눔 행사 소개하는 아이템도 있었잖아요. 예, 예. 네, 점점 이제 계절이 겨울로 가는데 날이 추워질수록 또 이웃도 생각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네. 뭐 먹방만 좋아하는 우리 노기한 리포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저렇게 따뜻한 분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주말 네.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말 우리 지역의 행사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알 도루묵 축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25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고니골 비축제가 올해도 문을 열었는데요. 원주시 양잠테마단지 고니골레에서 펼쳐집니다. 월화거리 강릉 음식 문화 체험전이 23일 토요일부터 양일 동안 강릉시 월화거리 역사 문화광장 내에서 열리고요. 네, 2019 국민체력팩, 국민체력장 오프라인 이벤트가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주 체력인증센터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춘천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23일 토요일부터 다음 달 7일 토요일까지 춘천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3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총 6회간 교육한다고 하니까요. 주말 일정에 많이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요 영하 9도를 찍었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참 살벌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요새 정말 추웠잖아요. 새벽 같은 경우는 체감 네. 기온이요 체감 네.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추위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요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는 따뜻해지니까 주말 나들이에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 추위가 물러가면요 불청객이 하나 더 옵니다. 미세먼지. 네. 네,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같은 거 좀 잘 챙기셔서 미세먼지 대비도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화목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